왜 이렇게 귀신같이 얼굴 왜 이래? 신발 장난이 아니구만. 와요. 치열하게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들은 곧 이 생활을 벗어나겠다는 같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. 카페에서 일하는 조정훈 씨. 3년 전까지 그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. 아메리카노 카페 모카 나왔습니다.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다닌다고 봤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을 해보면 내 앞에 앉아계신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신 거예요. 근데 아, 이렇게 썩 행복해 보이지가 않다. 회사를 그만둔 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는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. 40여 명의 사람들이 100만 원씩 돈을 모아 카페를 열고 같이 일을 하며 함께 앞날을 모색해보기로 한 겁니다. 최근 직장을 그만둔 박근희 씨. 이렇게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.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언젠간 한번 지하철을 탔는데 가방 끈이 끊어진 거예요. 가방 끈이 딱 끊어졌는데 그 순간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. 사람들 많은데 출근 시간에 막 화가 나면서 우울하고 아 내가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나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게 뭐 이렇게 사는 건가 싶어서 좀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.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의문.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? 어느 날 문득 갈 길을 잃어버린 느낌. 그것은 과연 그녀만 겪는 일이었을까요? 시간이 갈수록 나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킬들이나 배워야 될 건 더 많아지고 거기에서 계속 상충되고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은 자기가 한계에 대한 두려움. 경쟁사회 속에서 내 자식도 그렇게 크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사육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내 부녀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.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삶의 전환점을 찾은 오원근 씨. 그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면은 내 삶이 내 삶 자체도 별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그건 반드시 어떤 변화를 깨야 되지 않을까.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지만 막상 그 새로운 길은 또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최근 2, 3년 사이 도시를 떠나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들이 많아졌습니다. 그들은 스스로를 제주 이민자라고 한다는데요. 도시의 청년들은 자신들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. 처음에 이 벽이 있었는데 너무 어정쩡하게 생겨가지고 고민하다가 여기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하는데 갑자기 이게 고래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네. 뭐 한 잔이 아니고 고래, 여러 잔 하셨네. 네. 고래 넣어볼까? 그래가지고 한 필명 메가쇼킹으로 유명한 웹툰 만화가 고필환 씨. 그는 이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바람이 한 점 없는 잔잔한 날에는 완전히 호수 같아요. 진짜.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감동을 주는 푸른 바다가 언제나 눈앞에 펼쳐지는 곳. 2011년 여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. 도시에서 사는 게 싫었다기보다 어디든 뭔가 재미있는 거를 버리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딱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식사 준비만 하면은 하루 종일 이제 빈둥빈둥 그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분업을 시킨 거죠. 일에 좀 치이는 게 아니라
일도 하고 또 놀 때는 신나게 놀 수 있고 좀 그렇게. 마음이 드세요? 저는 그냥 자빙동빙동.